6월 28일 수요일 아침 7시입니다. 어제 배토기로 논골 작업하고 한 20시간 지났어요. 그래서 지금 물은 여전히 빠지고 있는데 어제보다는 수위가 확실히 낮아졌죠. 논 모폭 사이를 보면 웬만한 물은 다 빠졌어요. 그래서 수로로 여전히 물이 나오고 있고요. 근데 제가 올해 이거를 배터기를 구해서 처음 작업을 했는데 일단 굉장히 좋네요. 좋고 물이 잘 빠지고 중간 물대기를 하는 이유는 헛새끼 치지 말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야 그 도복 방지. 물을 일찍 빼주면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깊이 박혀가지고 도복 방지, 벼가 쓰러지지 않는 걸 방지하고요. 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또 이삿거름 줄때그 논에 들어가는데 빠지지 않아서 좋죠. 그 빠지면 굉장히 애목줄 무거워서 등에 진 것도 있는데 요즘엔 뭐그 승용 그 기계를 타고 주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게 없으니까. 그래서 하는데 굉장히 좋네요. 이게 배터기가 일제는 230만 원? 뭐그 정도 하고, 중국산이 7, 80만 원 하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그게 승용이,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사용한 거, 사람이 끌고 다니는 거는 한 100만 원 선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100만 원짜리는 좀, 아 그렇고, 7, 80만 원짜리 그걸 좀 알아보다가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서 부품 구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구입을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데 그 일례로 제가 지금 엔진 분무기가 있는데 그게 중국산인데 프라이멀 펌프하고 그런 거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서 억지로 그 구입을 해서 지금 수리를 앞두고 있는데 혹시 또 그럴까봐 미션이나 엔진 부품 그래서 제가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구매를 못하고 있죠. 그 부품만 좀 어느 정도 그 AS만 확실하다면 그걸 한번 구입을 해볼 의향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배터기를 끌고 다니는 걸로 했는데 굉장히 좋아요. 옆집 논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먼저 논둑을 터놨는데 여전히 깊은 쪽에는 물이 그냥 그대로 고여 있죠. 근데 지금 이쪽을 보면 웬만한 물은 20시간 정도 됐는데 다 빠졌어요. 훨씬 더 빨리 굳겠죠. 그래서 배터기 요게 지금 그 임대사업소에서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도 빌려줘요. 빌려줬는데 작년에 구하려고 빌리려고 하다가 워낙에 경쟁자가 많아서 벌써 선점을 다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사용을 못했는데 그거는 어차피 포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대수는 한정적이고 사용 시기는 몰려 있으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빌려 쓰든가 뭐 구입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일단은 끌고 다니는 것도 농사가 많지 않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뭐 이렇게 힘도 안 들고. 저도 올해 처음 사용을 하지만 배토기를 적극 추천을 합니다. 자,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.